아니 하태경이 왜 사사건건 민경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뜯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이가 동갑이라서 혹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민경 대표가 5살 맞네. 그러면 동년배 라이벌 의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의 무슨 뭐 대권 싸움을 둘이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태경이 대권 나가야 되는데 민경 대표가 이거 부정선거로 이거 밝혀서 확 또 대선 주자 되면 자기가 떨려날까 봐 그러나 그것도 아니잖아. 설마 대선 꿈꿔? 그건 아니지. 하태경이 그 정도로 뭘 사리 분별 못할까? 분별 못하나? 꿈꾸나? 하도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민경우 대표가 워싱턴 미국 부정선거 대선 불복 시위 여기 참여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사진 놓고 출당시켜야 한다. 같은 당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시비를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이제 트럼프 대선 불복 시위에 민경욱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미국에 가 있는 지 꽤 됐잖아요. 이거 지금 고분분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인천 상륙작전 이끌어내려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물론 변호사 연대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하도 증거인멸하고 무시무시한 집단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부정선거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힘을 합쳐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대해서 인천 상륙작전 한번 해보겠다. 민경욱 대표의 그 지역구도 인천 연수구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것도 있고 자기가 사명감도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던가 한두어 번 두세 번 이렇게 긁었으면 아니 그냥 사진 나올 때마다 민경욱 대표의 무슨 사진이 나오든가 아니면 뉴스가 좀 나올만 하면은 앞장서서 난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진을 또 마스크도 안 쓰지 않고 미국 대선 불복 시위 앞장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구제불능이다. 아 그러면서 얼마 전 이제 출당 뭐 이거 선정됐는데 더 기다리지 말고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 지금 이제 그 당에서 그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명시킬 사람들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떨기려고 골치 아픈 사람이거든 지들 볼 때 만만하지 않고 자기들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부정선거 밝혀지면 아주 큰일 날 거니까 다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데 여기 이제 사진 가지고 시비를 건데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거 마스크 안 썼어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쓴 거 가지고 이제 나라 망신 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사진에 여기서 마스크를 썼으면 나라 망신이에요. 이거 보세요. 마스크 쓴 사람 누가 있어? 왜 안 쓰겠어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야.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마스크 안 쓰고 그러잖아. 할 수 없이 요즘은 쓰지만 예? 그리고 코로나 자기가 극복했잖아요. 3일인가 4일 만에 퇴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더라. 코로나로 말하면 사기 정치하면 안 된다. 공포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집회 못하게 막지 말고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 코로나로 어물딱 넘길 생각하지 말라는 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십시오.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군중이 모였는데 한 보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민경욱 대표가 혼자 써봐. 그것도 동양인이라는 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야, 왜 여기 와서 그래? 바이든 지지자냐? 왜 여기 와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부산 사직구장에서 해태 응원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쓴 건데 이걸 가지고 나라 망신이 돼. 썼으면 나라 망신이야. 어디서 왔어? 저 한국에서 왔는데 이게 한국이니까 이게 사리분별 못하고 여기서 왔다 대고 마스크 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알긴 알고 떠들어. 그리고 하태경이 한술 더 떠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연방 대법원까지 인정한 대선 결과 불복 시위에 나선다면 바이든 측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는가? 당 위신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미국은요. 지금 공화당 차원에서 지금 부정선거 불복 시위 저 운동하고 있어. 공화당 차원에서 주장하고. 대통령이 주장해. 대통령이. 아니 그런데 무슨 헛소리예요. 여기서 그냥 아무도 주장하는 안 하는 거하고 달리 이렇게 나서서 싸우는 거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우리 국민의힘 당이 이것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저 금배지 이거 달아날까봐 이거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해. 야, 여기 괜히 이것도 눈치 보여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솔직히 아니 눈치 보여서 못하는데 민경욱 대표가 그래도 혼자서 고분분투하니까 우리 대신 싸워주니까 고맙다 뭐 이러던가 아니 그 말하기 쪽팔리면 가만히 있던가 뭘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태경한테 반사해드립니다. 하태경 씨 그 죽
즉각 당신 같은 사람 즉각 보수 우파에서 출당해야 돼. 아, 당이 아니라 그 당 얘기하지도 않아 나는. 국민의힘 그 당으로 인정도 안 하고 보수 우파 국회의원에서 즉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보수파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민경욱 대표 뭐 같은 당이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럽다며. 나는 이봉규는 하태경과 같은 보수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고 같은 애국시민. 아, 당신은 애국시민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냥 시민이지. 금배지 달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그거지.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 그거지. 그 나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정이 있는데 왜 그래? 왜 민경욱님은 못 잡아먹어서 그게 안달이야. 자, 인천 상륙작전 기다립니다. 트럼프와 민경욱, 민경욱과 트럼프 민트혁명으로 미국의 부정선거 밝히고 싹 쓸어서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에서 싹 한국도. 자, 인천공항에 쫙 내릴 때 그냥 국제조사단 몇 명하고 같이 쫙 내려서 말이야 사진 한 장 쫙 나오는 장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미국 부정선거 밝혀가지고 거기 그냥 싹쓸이 하면서 그냥 트럼프와 같이 손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았다. 뭐 민주주의로 훼손하려던 저 악의 집단 중공과 일루마니티 저 집단들을 잡았다. 여기 환호하는 민경욱 대표를 보고 싶고요. 우리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태경 그때 가서 어떡할래? 기다려라. 그때 어떡할지. 출당 같은 소리하고 당신들은 당이 없어져. 무슨 출당이야? 그 당이냐? 당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없어진다니까. 지지율? 야, 부정선거 조작한 사람들이야. 당신들 당을 띄우는 거야. 거기 속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출당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조작할래나? 그건 안 하겠지. 좋아요 조작할래나? 에이, 그건 안 하겠지. 드루킹 때 혼났는데 또 할래나? 모르지. 에이, 그건 안 하겠지. 그러면 큰일 난다.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